그 섬에 찾아가면 한 번쯤 마주칠지 모릅니다. 좋네요. 날씨가 겁나 좋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운동. 운동? 아이고. 차려, 차려. 차려봐, 차려봐. 간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인사를 건네는 우자 씨. 어머, 맛있는 거 먹네. 맛있는 거 먹어. 뭐 먹어? 아, 갑빵. 아, 중참 드시네. 네. 아버지 갑빵. 우리 이러고 잘 먹고 있네. 아.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기 최고입니다. 억수로 잘한다고. 왜 그렇게 억수로 잘해줘? 눈물나게 잘해요. 막 밥도 주고 막 또 반찬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러고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짬뽕 짬뽕. 알고 보니 인심 좋은 밥집 사장님. 동네에서 이 우자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동네 강아지 새끼도 이 우자를 알아요. 섬마을의 유명인 우자 씨의 밥상을 마주하러 그 섬 개도로 지금 떠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백야도 선착장에서 뱃길로 20여 분 달려가면 닿는 섬 개도. 가망만과 여자만 사이에 있는 여수에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죠. 선착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밥집. 이곳이 우자 씨가 꾸려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오늘 여기 비밀 통로예요? 어, 비밀 통로야. 아무나 못 들어오나 봐요. 여기? 응. 여기 소대가리 쌓는 데인데 누가 들어오겠어? 많이 삶아보면 칼로 찔러봐야 돼. 은근히 해가지고 한 2시간 반쯤 딱 삶으면 딱 돼요. 딱 맛있게 생겼잖아.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섬마을이지만 우자 씨네 주 메뉴는 소머리 국밥. 29살에 시작해 32년째 밥집을 꾸려온 우자 씨의 자부심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딱 내가 삶아야지 직성이 풀리지. 남을 못 시키네. 이 반찬 하나하나도 나 너무 못 시켜. 내가 다 해. 음식에서는 두 번째 가랑 서른 사람이야 난. 절대. 그만큼 손맛 하나는 자신 있답니다. 제일 맛있는 쪽이 해봐. 음식 만드는 게 최고 좋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가 손님이 온다고 막 음식 만들기 힘들잖아요. 음식 때문에 신경 쓰여. 근데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딱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거 먼저 딱 생각하고 저녁에 할 때 잘 때 내일 메뉴로 뭐를 할까. 그거에 걱정이지 다른 걱정은 없다니까. 구수한 냄새가 골목길에 퍼져나갈 즈음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옥으로 갔다 와? 네. 열이 아니다 막걸리 하잖아. 막걸리 먹고 갈라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예. 집에서도 드시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나오세요? 집에서는 맛이 없어 못 먹어. 집에서는 안 맞네. 참새 우리가 참새. 어, 여기는요? 여기는 방앗간. 참새가 방앗간은 그냥 못 지내지 않죠.
참새 참새 깨깨 참새들의 지저귐에 분주해진 우자씨 주문받지도 않은 안주랍니다. 오늘 삶았으니까 또 맛보라고. 뭐 이렇게 막 주면 뭐가 남아요 어머니는? 아이고 안 남으면 말지. 인생 뭐 있다고. 엄마들 맛있게 먹으면 최고야. 목소리만큼 손도 큰 밥집 주인 덕분에 밥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도 흥겹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뭔 일도 모르고 먹었네. 어머니들은 여기 오면 재밌나 봐요. 재밌지. 야, 보람 오세. 자, 손흥사 건강했고 9988 1234 짠. 짠. 9988 1234가 뭐예요? 근데 9988 사다가 1233 아파갖고 죽는다고 죽자 그 말이야. 옳지. 아이고 국산 붓고. 옳지. 옳지. 배가 커서 많이 몰라요. 네? 이리 많이 줄게. 이리 많이 먹고 가면 저녁밥도 안 먹어요. 내가 세게 먹어야 돼. 배가 불러서. 우자 씨의 넉넉한 인심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엄마들 같으니까 옛날 우리 엄마 친구분들 아니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원이랑 옆구 같은 친정 엄마를 생각해서 많이 엄마들을 좋아하죠. 나도 같이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또 기분도 좋고. 나는 하려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가 더 보고 싶어. 네. 왜 그럴까요? 진짜로 가면 갈수록 우리 엄마가 더 생각나고. 우자 씨 잘 먹었어요. 16세 엄마를 떠나보낸 우자 씨 짙은 그리움을 이렇게나마 달래봅니다. 대도 6개 마을 중 가장 큰 마을인 화산면. 8년 전 이곳에 정착한 우자 씨의 장터는 밥집 앞 바다. 어디가 배에 나가요? 뭐 들어? 계장으로 가야지. 꽃게하고 쭈꾸미하고 좀 잡아다 나 좀 갖다 주이다. 해 먹게. 손님이 해주게. 이웃집 어부에게 사는 해산물이 그날 식재료가 되는 셈이죠. 만든 지 36년이나 됐다는 목선. 경기요. 혼자 작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마을 철공소에서 만들었다는 배. 이 배 하나로 지금껏 10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오셨다네요. 풍요로운 바다 덕분에 자식들 부족함 없이 공부시킬 수 있었다는 개도 어부의 자부심이 단단합니다. 저거는 이제 계속되냐. 안녕하세요. 이거 3천만 원짜리. 우리 배는요?
보고는 100만원짜리. 처음에는 비싼데 이거 좀 가격이 없어. 통발잡이에 사용되는 미끼는 전어. 자. 요즘은 이 돌괴 덕분에 늘 만선이랍니다. 이 팔로 가면 반찬을 나가다 주는데 걔도 주고 뭐 또 아줌마도 나한테 잘해. 우리 부인이 아플게. 네. 그 먹거리도 밥도 많이 챙기죠. 여기는 그냥 터놓고 사잖아. 또 좀 귀한 거 있으면 너나 먹고. 서로의 사정을 헤아리는 이웃과 어울려 사는 맛. 그것이 넉넉한 바다에 둘러싸인 서운마을에 사는 맛이랍니다. 이보다 더 신선한 식재료가 있을까요? 갓 잡아온 돌귀를 깨끗하게 손질해 갖은 양념 넣어 쓱쓱 비비면 맛깔스러운 밑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팍! 엮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 우리 전라도의 생게장이야. 생게 무침. 싱싱한 주꾸미를 매콤하게 양념해 불에 화르르 볶아내는 주꾸미 볶음도 마을 분들이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라죠. 온종일 음식을 만들어내는 우자 씨의 손. 자부심 가득한 손맛은 친정엄마에게 그대로 물려받았답니다. 우리 엄마는 버거 국을 그렇게 잘 끓였어. 볶국. 볶국을 실가루를 넣고 국을 끓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먹으러 오고 막 그랬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고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나 엄마가 좋아 그런 말 하고 싶고. 엄마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엄마가 곁에 계시면 미처 하지 못했던 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드리고 싶답니다. 가깝게 지내는 이웃 할머니의 방문. 우자 씨. 밥풍이네. 네, 밥풍 저 거세게 고드란 거 먹겠네. 나물에게? 네, 나물. 요거 초 좀 해고. 그래갖고 된장에 무치면 맛있어. 밭에서 네. 갓 캐온 것이라네요. 바쁜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국밥 한 그릇 밥 한 상 맛있게 차려줄게. 우리 엄마 생각나서. 밥 먹고 가. 응? 많이 넣으면 안 돼. 덕분에 우자 씨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방풍. 가을에는 방풍이 향이 좋아. 가을 방풍 약이 돼. 이것도 전라도에서 많이 나지. 특별히 개도에서 많이 나요. 된장. 된장은 말만 들어가면 돼.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설탕 넣을 필요도 없고 된장과 말만 넣으면 제 맛이 딱 나와. 한번 먹어봐. 맛있지? 그거 딱 맛이 딱 나와 이거. 할 수 없던 말들 기대어 숨던 곳을 나 오늘에서야 돌아봐요. 밥
한 끼 함께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던가요. 쉽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밥을 나누며 가만히 위로받습니다. 많이 잡시다. 땅콩이 요즘에 맛있다. 맛있냐? 아, 맛있어. 우리 집에 소머리 국밥이. 소머리 국밥 알아주는 거지. 이거 쭈꾸미 먹고 먹어봐. 우리 아씨가 성추를 내갖고 맛있겠네. 엄마 먹으라고. 뭐야? 뭐야? 야. 밥 한 끼가 잘 먹으면 보약이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땐 오자씨의 넉넉한 밥상에 마주앉아 그 마음 달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명한 것을